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, 아직 회복되지 않은, 완성되지 않은 그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미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 세상이 끝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모든 눈물이 그친다고 얘기합니다.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때를 생각해보세요. 그 모든 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? 나라는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그 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. 피조물은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나는 나 같은 죄인, 이런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나 같은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? 저는 올해로 마흔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 생일이에요. 멋있죠?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, 잃었던 미소를 짓게 하고 이 눈이 깜깜했는데 밝아지게 하시는 이 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삽니다. 고난이 그냥 쓰나미처럼 오는데 나는 왜 무너지지 않는가, 나는 왜 쓸려 내려가지 않는가, 이걸 보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,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여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.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여러분 전부를 사랑하고,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 그 힘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이고, 잃었던 눈, 미소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이고, 알고 계세요? 멋지죠?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들어오십시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. 아멘. 네. 오늘 시간에 겨울에 어울리는 곡을 할 텐데요. 겨울이다 생각하세요. 봄이지만 겨울이다. 눈꽃의 밤 찬양하겠습니다.